먼저 이등변 삼각형이다, 평행사 변형이다 이런 얘기들은 잘 드러나야 돼. AD, EF 여기 평행사 변형이다, 전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잘 지켜놓을게요. 그래서 AD 여기가 3이니까 이 반대편도 3.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각이 똑같겠죠? 그럼 이쪽 각도 서로 똑같아요. 그럼 반대편도 얼마? 3일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도. 보여? 여기가 10이면 이쪽도 10. 평행사 변형이니까 올라가서 이쪽도 10. AD, EF 둘 레의 길이는 13, 13 포함해서 26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는 X축이 또는 Y축이에 ABC가 오도록 했다. D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요 B의 좌표는 줄여서 마이너스 2, 0을 이렇게 줄여서 쓴 거야. A의 좌표는 0, 3이죠. 그럼 이쪽의 좌표는요? 4, 0이죠. 그러면 이쪽의 좌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2가 0이 되려면 2를 더해주시고, 0이 3이 되려면 3을 더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응? 그런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그 뒤에다가도 한번더 해줘요. 4에서 2를 더하면 6, 0에서 3을 더하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뒤에 좌표가 뭐예요? 6,3이 됩니다. 끝. 자, CF의 길이도 알아볼까요? 이거 다 구해야 되네요. CF의 길이라는 거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이고 중점 지나게 만들었으니, 응? 평행사변형이면 여기 평행한 거 맞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그럼 엇갈려 있겠네. 으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인 것까지는 평행사변형이라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 각은 서로 마주 보는 각 아닌가요? 그럼 각이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각도 서로 같으리라 예상해 볼수 있어요. 뭐, 그러면 이거네. A, S, A 합동이네. 이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 A, S, A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냐? 됐다. 합동이면 여기가 7이면 이쪽도 7이겠다. 다 더해서 14가 나오는 이유. 이런 걸좀 잽싸게 보는 거야. 좀잘안 보일 경우에는 그림을 크게 그려서 한번 보는 것도 요령일 수 있어요. 먼저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평행하다는 표시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서로 같습니다. 이쪽의 각이랑 이쪽의 각도 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평행하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가 서로 평행하구나 하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의 각이랑 이쪽의 각도 서로 어떠하다?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갔니? 여기도 똑같겠네. 이두 줄, 검은색 두 줄이랑은 서로서로 다 똑같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됐냐? 여기가 6이면 이쪽도 6이에요. 그다음에 얘랑 얘는 지금 합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길이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각이 같은 건 알겠어. 뭐 이런 정도까지. 자, 이제 보자. 뭐 구하라는 건가? 문제가 AE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분홍색 길이를 나더러 구하랍니다. 자, 분홍색 길을 어떻게 구하지? 혹시 얘네가 뭐 이등변 삼각형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어요. 한번 찾아볼까? 여기 평행하고 선 그린 거니까 이쪽 각이 까만색 X면 이쪽도 까만색 X 맞네. 보여? 원래 문제에선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사실 맞죠? 응? 여기 까만색 각이 맞네요. 됐네, 그럼. 아까 의심했던 이등변 삼각형의 증거가 있네? 그러니까 이쪽이 6이면 이쪽도 6이어야 되겠어. 이런 것들. 뭐 숨은 그림 찾기를 보는 기분이랄까?